올림퍼스 원 1강의 2번 문제 주제적 문제 시험 대비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뷰는 부정문적 그 자체로요. 뷰 필로소퍼들도 철학자들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우드 디나이 부정할 철학자는 부인할 철학자는 없습니다. 데디아의 문장을요. Human beings 인간들이란 are 사이에 또 to a great extent니까요. 엄청나게 많은 정도로 범위로 historical 역사적이다라는 건 즉 인간은 역사적 동물이라는 걸 부인하는 철학자는 없을 거예요. 우리는 역사적인 동물인 거죠. 즉 누가 설명이에요. 이렇게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역사적이다라는 게 의미가 와닿지 않으니까 풀어서 설명하겠다라는 거고요. We inherit 우리는 물려받는데요. Things 것들을요. 여러 가지 것들을 from the past 과거로부터 물려받고요. Change them 그 물려받은 것을 변화까지 시키고요. And then 그리고 나서 pass them 그 변화된 것들을 넘겨준답니다. On to future generations가요. 미래의 세대들에게요. 즉 과거 현재 미래가 연결되어 있는 역사의 흐름인 거죠. 인간이랑 Language 너무 추상적이니까 예를 들겠다는 거네요. 예를 들어서 언어는 is something 어떤 것인데요. 뒤에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꾸미고 있죠. We've learned 우리가 배우고 change 변화시키는 여기 목적어 빠져있죠. 그러니까요. 변화시키는 어떤 것이래요. 접속사 is 나왔습니다. 뭐함에 따라요. We use it 우리가 언어를 사용해 감에 따라 우리가 배우고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것이래요. 언어라는 게요. 즉 언어는 시대에 따라 달라지죠. 좀 쓰이며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읍니다라고 썼는데 요즘에는 씁니다라고 쓰죠. 이게 바뀌죠. 언어는요. 그리고 언어 예시뿐만이 아니라 the same 똑같은 게 is예요. 어법에서는 be가 틀렸어요. is true 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of science 과학도 마찬가지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 전달이 되어서 바뀌고 이제 후손이 받는다는 거죠. 여기도 즉입니다. 대신은 부가 설명. 여기 문장으로 걸었어요. 부가 설명. Scientists. 과학도 어떻게 똑같냐면요. 과학자들이 start, 시작해요. With a body of theory니까 하나의 이론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go on, 계속해가죠. Either A or B입니다. 그래서 to conform 그것을 확증시켜주거나 or disconform이니까요. 반증하는 거죠. 그게 틀렸다고요. is는 theory입니다. theory, 이론이요. 한마디로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돈다라고 하면 도는 것에 대한 추가적인 확증을 계속하는 거죠. 이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명왕성이 우리 태양계의 행성이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그게 아니다더라 밝혀내는 거죠. 반증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과학도 이제 지나가고 the same 똑같은 것이 is also true 또한 사실이 될 수 있대요. of social institutions가요. 사회 구조들도 역시나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역사적인 구조래요. 근데 사회 구조가 뭔지 모르니까 사회 기관이 such as the family 가족관계가 그렇고요. 그렇죠? 조부모님이 아버지 어머니를 이제 연결시켜주고 아버지 어머니는 아들 딸에게 연결시켜주고 손자에게 연결시키고 계속되죠. 국가도 그렇고요. 뱅크, 은행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계속 이어받죠. And so on, 기타 등등요. 그리고 여기서는 most of which는 앞에 기관들을 그대로 받았어요. 그 기관들의 대다수가, 사회 기관들의 대다수가 are 뭐냐면요. modified forms니까 변형된 형태래요. of earlier practices 초기의 관습입니다. or 또는 institutions니까요. 기관들의 즉 옛날의 어떤 관례 관습 아니면 기관들의 변형된 형태예요. 한마디로 옛날에는 제사장들이 어떤 종교의 의식들이 사람들을 구조해주고 도와주고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경찰관이 그걸 대신 맡아서 하고 있죠. 변화된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Therefore 결론을 얘기하겠다라는 거죠. 마무리 짓겠다라는 건데 Human beings 인간이란 Never begin 절대 시작할 수 없대요. Their existence 그들의 존재를 From scratch는 처음부터라는 거예요. 시작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시작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계속 후손이 이어서 받는다라는 거죠. 하지만
always within some kind of context니까 어떤 특정한 상황 하에는 놓여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적, 문화적 풍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즉, 그 상황이라는 것은 뭐죠? 변화하는 상황이에요. 주격관계 중에서도 변화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sometimes radically 급변하는 거죠. Within a single generation이니까 한 세대에서조차도 급변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답은 5번이었었죠. Successive, 연속적인 nature는 특성이에요. 연속의 특성. Of human knowledge and institutions,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과 어떤 구조면에 있어서의 연속적인 특성을 얘기한 거고요. 한국어, 이제 영어로 말고 한국말로 조금 정리를 해보면 얘는 무슨 내용이었냐면요. 그냥 받아 적으세요. 인간이 과거로부터 물려받아 후세에게 넘기는 자산이요. 어차피 이거 해설지에 다 나와 있는 요약문이에요. 인간이 과거로부터 물려받아 우리에게, 아, 후세에게 넘기는 자산. 이렇게 된 거죠. 이제 어법 잡아드리고 다른 변형 문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뛰는 업기가 되면 안 돼요. 뜻이 완전 달라져요. 부정을 하는 사람이 있다가 돼버리는 거고요. 살 수 없고 있고 문제는 리틀이 되면 안 되죠. 리틀은 살 수 없어요. 접속사 대신요. 왓이 되면 안 되고요. 얘는 왓이 되면 안 되고 그리고 병렬구조 잘 봐주세요. inherit, change, and then pass입니다. 하나라도 혹시라도 얘가 뭐 패싱이 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여기도 목적과 관계대명사죠. 생략도 가능하고요. 사물이니까 위치로도 쓸 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고요. 얘는 틀렸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is가 맞아요. either은 상관접속사라서 or이 있고요. 뒤에 똑같이 투부정사로만 잡아주세요. 그렇게 봐주시고요. 얘는 most of them이 되면 틀렸었어요. 오히려 오답으로는 이렇게 나와요. most of which가 아니라 most of them은 오답이고요. modified는요, modifying, ing 형태 못 잡아요. 변형된 형태지 변형시키는 형태가 아닙니다. 대신 혹시라도 where이 되면은 안 되고요. 다른 변형 문제 잡겠습니다. 일단 글의 순서부터 먼저 잡아드릴게요. 글의 순서 첫 번째 단락은요. language부터요. 그 다음에 the same 앞에까지요. 그 다음 the same부터 human beings 앞에까지, human beings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눠주시고요. 문장 합입도 가능합니다. 좀 쉬운 형태이긴 하지만 the same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문장 삽입으로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연결사 보겠습니다. 연결사는요. for example 하나 있고요. therefore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사 받으시고요. 빈칸 보겠습니다. 빈칸. 결국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니까 historical 일단 있고요. 그 다음에 never begin their existence from scratch.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시작될 수 없는 것도 사회적 동물이니까요. 그리고 서술형 한번 봐볼게요. 첫 번째 문장이랑요. 요 부분이요. 요 most of which 요거 만드실 수 있어야 되고요. 영작. 그 다음 마지막 문장도요. 요 정도까지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빈칸 하나 더 있었구나. 역사적인 거니까 결국 물려받는 거죠. 여러 상황이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